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병걸입니다. 네.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, 1년 동안 해보니까, 어느 순간부터, 맨날 똑같은 것만 치고 발전이 없다. 그러던 차에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, 항상 이럴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죠? 네, 초심입니다. 초심.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. 옛날에 제가 연습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스케일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뭐 며칠씩 연습하고 그랬거든요. 예,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이지만 이거 좀 여러분들하고 좀 쉐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 이름하여 LPT Let's Practice Together. 네, 같이 연습하자는 거죠. 예, 첫 번째 시간은 펜타토닉 스케일로 하겠습니다. 펜타토닉 스케일은 음악 이론 공부를 좀 굳이 많이 안 하셔도 쉽게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케일이죠. G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G, B플랫, C, D, F, G, B플랫, C 예,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요. 제가 스케일을 하나를 갖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진짜로 완전 구워 삼는 거죠.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. 그렇게 연습했던 그런 초심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 너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됐습니다. L, P, T